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소백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국립공원까지 삼킬 뻔했습니다. 최재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마른 대지를 휘감으며 빠르게 번집니다. 충북 담양군 소백산 자락에서 불이 난건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남서쪽으로 7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한 데다 날이 저물면서 소방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 결국 국립공원 직원 50여 명이 밤새 등짐 펌프와 삽 갈퀴를 이용해 불길이 국립공원을 넘어서는 걸 막았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헬기 5대를 투입해 13시간 만인 오늘 아침 국립공원을 불과 500m 앞두고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이 좀 악산으로 좀 우수화되어 있고 또 절벽 부분도 또 일부가 있고 그래서 인력이 이제 투입되는데 진입 되는데 그러니까 소화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림 3헥타르를 집어삼킨 산불은 밭두렁을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엔 충남 논산시 개타사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헬기 4대와 장비 26대를 동원해 오후 4시쯤 불을 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도 대전시 대청호 부근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다가오는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산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